여러분, 저기 보시면 제가 쓴 책, 십자가와 조사 심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조사 심판이라는 말은 제가 안식일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언뜻 들어본 말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언뜻 들어보니까 그 조사 심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각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지은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개를 했는가? 그리고 자기의 성품에 하나의 점도 흠도 없는가를 조사를 해서 그래서 모든 죄를 다 회개했고, 이 품성에, 성품에, 점도 흠도 하나도 없다고 확인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실 예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조사심판이라고들 그래요. 교인들이. 그래서 저는 그때,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고 있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이, 그것이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참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솔직히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제가 그냥 싸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그걸 무시해버렸어. 무시하고서는 저 사람들, 이 조사심판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게 조사 심판일 거야. 라고, 이상구식 조사 심판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조사해가지고 심판한다. 즉, 구원을 줄 것인가, 안줄 것인가를 심판한다. 라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겠느냐?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는 그건 말이 안 돼. 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즉, 일생 동안 지은 죄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몽졸이 다 회개를 했느냐? 그 다음에 내 품성에 전혀 아무런 흠도 점도 없게 됐느냐? 그거를 검사를, 조사를 해서 구원을 결정한다는 말은 십자가하고 맞아야 맞아요.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구원을 하는 이유가, 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조사심판에는 구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 품성이 뭐예요? 흠도 점도 하나도 없어졌으면, 그러면, 얘들은 구원받을만 해. 그래서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하고, 그거하고는 뭐예요? 틀려. 자, 제가 이해하는 거. 여러분이 이해한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몰라요. 네? 그렇지. 야, 영숙 씨, 야, 하이파이브, 그거.
거룩하지 않는 우리를, 흠투성이 점투성인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일단 구원부터 해놓고 보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야만 사람이, 예? 사람들이 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마음이 넓어지고 이렇게 품게 되고 선심을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아주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왜냐 하면 우리 동서가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하는 말이 형님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입니까? 그 동서가 겨울마다 이제 그 뭐 휴가 한번 가려면 되게 둘이 가려면 적어도 1인당 200만 원 해가지고 한 400만 원, 500만 원 들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돈을 쓸 돈은 사실 없거든. 우리는 막 한 150만 원 정도. 그러면 좋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동서가 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들면은 부담을 해서 같이 갑시다. 해서 겨울마다 같이 뭐 필리핀. 그 지난번에는 필리핀 보라카이에 갔어. 와, 참. 예? 거기가 너무 더러워져 가지고 그 보라카이가 참 좋은 데예요. 참 조그마한 섬인데 그 해변이 아주 백사장이고 모래가 굉장히 부드럽고 옛날부터 인기가 좋았어요. 그럼 물도 깨끗하고 그랬는데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모여가지고 막 이거는 쓰레기통 됐어. 응? 그래가지고 그 필리핀 대통령 깡패 대통령 있잖아 보라카이 와보고 이거 나라 망신 시킨단 말이야 보라카이 문 닫아 해서 6개월 문 닫았어요 그래서 고칠 것 그래가지고 막 그 하수구가 넘쳐가지고 막 길에 가면 막 비가 조금만 오고 막 이러면 엉망이야 막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는 보라카이 갔다 왔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성공을 더해서, 어디를 제일 가고 싶으시냐. 그래서 사실은 뉴질랜드에, 거기 저, 밀포드, 트랙이라는 그 밀포드 사운드라고 거기 가면 폭포하고 그 뉴질랜드 자체가 경치가 끝내주는 데지만은 그 밀포드 사운드라는 데가 경치가 정말 끝내줘요. 저는 그 노르웨이 가서 이야 이 노르웨이가 최고구나. 그랬더니 노르웨이하고 비견할 만한 데가 밀포드 사운드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폭포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산이 쫙 있는데 거기 이제 한 총 등산 길이가 한 나흘 걸어야 돼. 거기 가서 그 4일 동안을 한번 걷고 싶어. 그러니까 산에서 자요 이제 또 가다가 자고 거기 이제 산장을 만들어 가지고 밥도 해주고 또 이제 그런 데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거기가 좋다는 걸 알고, 아름답다는 걸 알고, 일찍 다 예약을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고 싶은데 제가 한 3년 전에 거기 꼭 가봐야 되겠다. 에이, 좀 비싸도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알아보니까 나는 1인당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면 될줄 알았는데, 1인당 약 700만 원이 들어. 그러면 우리 부부 둘이가 뭐요? 1500만 원 날라가. 그러면 항복했어. 이거는 우리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아무리 가보고 싶지만, 이거는 너무 큰, 갔다 오면 낭비는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 1인당 경비가 그렇게 들어서 포기했다. 그랬더니, 동서가, 제가 예약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예약 완료라고 탁 문자가 왔어. 예약 완료. 자, 예약 완료예요. 믿어도 돼? 안 믿을 수가 없어. 믿어도 돼. 왜? 우리 동수는 사기꾼이 아니거든. 예약 완료라 그러면 예약 완료 맞아요, 맞아요. 아, 이제 가는 게 확실해졌어, 안 졌어? 확실해졌어. 그래서 막 어제부터, 야, 그 밀포드 사운드, 벌써 유전자 켜졌어. 아직 안 갔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아직 안 갔지만은, 그게 가게 되어, 뭐요? 확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거지. 아시겠죠? 이거를, 죄를 낱낱이 검사해가 다 회개했는지, 이 품성에 무슨 흠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가지고, 천국에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 결정한대. 그러면 이 신앙생활은 뭐예요? 지옥 같은 생활. 기쁨 하나도 없어. 만약 우리, 동서가, 형님, 앞으로 4개월 동안 형님 하는 거 봐가면서, 하는 짓 봐가면서, 제가 예약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겁니다. 그럼 그 무슨 재미로 살아? 더러워서 안 간다 그러지. 그렇잖아요. 아무런 대가, 뭐요? 없이. 아무런. 그래서 그 동사 옛날에 폭탄주 대장이었다고. 폭탄. 술잘 먹고, 막, 삽. 그러다가, 이제, 사실, 형님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 뉴 스타트 강의를 들어보고, 형님 보고, 또, 나이가 들어가도 계속 뭐요? 건강하고, 야, 저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사람이 폭탄주 완전히 끊고, 술다 끊고. 그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자,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구원하신 것은 그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고 무엇을 위하여? 이 거룩하지 않는 이 더러운 놈들을 다시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흠, 점도, 점투성이 있는 놈들을 뭐예요? 다시 흠이 없이 점도 없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게 어디 나오더라? 아, 좋았어. 근데 그거, 그래, 에베소, 맞아. 자, 그리고 이거는 몇 번씩 여러분 반복해봐도 이게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아. 자, 이제 좀, 제발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
이제 이거 잊어버리면 밀포드 사운드 생각하면 돼. 곧 언제? 장세 전부터, 장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뭐요 하셨으니 하실 예정이니가 아니야. 네. 여러분. 하실 예정이다. 조사고 뭐고 뭐요?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놔야 자 그러면 우리 동서가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해놓으면 동서가 부탁하면 뭐든지 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 그럼 아무 대가가 없어. 이거는 감사의 표시.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성경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심판에 대해서 지금 깊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사 심판은 없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라 그래? 이상구 박사는 심판이 없다 큰다. 이러고 엉뚱한 소리 하죠. 내가 심판이 없다 켰냐? 심판이 있다면 그런 조사 심판 따위의 심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말하는 조사 심판이 있다면 그거는 어떤 거겠느냐?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거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 지금 이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돼요. 첫 번째 왕은 누구요? 사울입니다, 사울. 그때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주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국가들은 다 왕이 있었어. 왕이 있고, 이스라엘만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고, 이 사사. 요즘 말로 하면 판사. 판사들은 다, 사실 판사, 변호사, 검사 이렇게 있지만은 법조계에 들어가서 판사가 된 사람들은 검사나 변호사들보다 뭐가 없는 사람들이요?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네, 욕심이. 왜? 판사는 뭐예요, 결국? 월급쟁이들이요. 판사는 월급밖에 없어. 물론 검사도 월급쟁이지만은 검사들은 다 뭐야? 나중에 뭐 할 생각을 하고 있어. 변호사가 될 생각을 하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검사로 잘 활약을 하다가 좀 유명해지면 유명한 변호사가 되면 돈이 막 들어오잖아. 그러나 판사들은 돈벌이 하는 것을 그 생각을 접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창 중에도 판사, 이제 판사, 그래서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다. 박영무라는 박영 생각 안 나요. 그 친구가 판사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판사해가지고 끝까지 판사하고 판사로서 은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참. 근데 이제, 그 판사, 하나님이 판사들을 세웠어. 근데 판사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을 대신해서, 이 세간에서 생기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복잡한 뭐예요? 이해관계라든가, 뭐,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판단해 주는 사람들을 사사 판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판사들은 다 경건한 사람들이야.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사들이 이 판사들이 타락을 하면 이게 큰일이요, 그렇죠? 한쪽 편만 들고 불공평하게 재판하고 이러면 그런데 이제 사사들이 자꾸 이제 이 옛날만큼 순수하지가 않고 이렇게 막 불공평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도 왕을 달라는 거야, 왕.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왜 하나님이 그런 판사제도를 만들었냐 하면 이 왕을 탁 만들어 놓으면 왕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타락해 가지고 국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착취한다고. 국민들 막 고생시키고 착취하고 막 전쟁에 내몰아서 죽이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큼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 가지고 왕제도를 아예. 그러니까 왕은 누구다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스라엘만은 그런 욕심쟁이 포악하고 잔악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왕이 없다. 오직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의 왕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사들을 세웠는데 사사들이 자꾸 타락을 하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왕을 세워놓으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져? 백성들이 누구 섬긴다고 볼일다 봐. 그래서 왕한테서 사사한테는 세금 안 내도 돼. 그런데 왕을 세우니까 왕이 뭐예요? 세금으로 다 뜯어가잖아. 그래서 이 왕이 없는 것이 참 좋은 제도인데, 그래서 왕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라는 말은 사실은 무슨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고 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그런 대화를 하지 않고 하기 싫고 왕이 알아서 하면 될 거다 이거야. 왕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해 가지고 왕이 우리를 통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지 뭐예요?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을 달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사실상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걱정을 해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달라고 하니 큰일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게? 본래는 그렇지 않지만 어떻게 한 거요? 왕을 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을 뽑은 것이 사울이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런데 백성들은 왕을 숭배하기 위하여, 왕이 뭐예요? 왕이 꾀죄죄하면 안 돼. 왕은 어떻게 해요? 얼짱, 몸짱, 우리들의 왕.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근사하게 생긴 사나이를 왕으로 택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멋진 왕이 나왔지? 한번 너희들 잘해봐.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가 안 된다고 죽고 싶어 이놈의 새끼들, 이게 아니라 백성들이 계속 원하면 누구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래가지고 은우 아빠처럼 은우하고 레슬링도 뭐예요? 하고 또 이겨줘요, 져줘요. 그 져주는 그런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참 멋지잖아요. 참 하나님 멋져요. 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다, 특히 아버지들이 다 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 아버지들은 자꾸 뭐요? 어허! 내 말 안 들으면 뭐, 어떻게? 나가, 이 자식아. 막 이제 이런 거야. 그래서 막 이런 사랑을 잘 가르쳐 주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이 사울은 자기 인기만 얻으려고, 욕심만 채우려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다가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왕을 정해줍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양치는 목동 출신의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양칠 줄밖에 몰라. 왜 그랬어요? 양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을 잘 치려면 어떻게 돼? 양을 잘, 어떻게? 잘 보듬어야 돼. 예. 그리고 양들을 사랑해야 돼. 예. 목동이 사랑하면 양들도 절대로 도망 안 가고 쫄쫄 따라다니고. 그리고 이 목동은 늑대나 이런 걸로부터 양떼를 뭐요? 다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랑의 원칙을 잘 아는, 자연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래서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사람과 대화보다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면 백성들을 뭐예요? 양을 보호하듯이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다음 차기 왕으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뭐예요? 큰일 난 거야, 이거. 다음 왕이 기다리고 있으니 어떻게? 이거를 뭐예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맨날 도망댕겨. 그러다가 드디어 사울은 이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해가지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아시겠죠? 죽고 드디어 다윗이 왕위에 올랐어요. 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그 아들이 있고 손자들이 있고 자손들이 많이 생겼어. 자, 이제 그 사울,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할아버지 사울이 맨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다윗을 찾아 헤매고, 그러던 다윗이 왕이 됐으니 사울의 자손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일파는 어떤 생각이 들까? 이제는 우리 죽었구나 하는 거 똑같아요. 그것보다 훨씬 심하죠. 그렇죠? 적폐를 청산한다든지 우리는 뭐요? 우리 적폐들은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잠수함을 탈라 그래도 못 타가지고, 그렇죠? 그런 감옥에 막 가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근데 이제 다윗이 왕에 탁 오르니까 사울의 친척들,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잠수함 타야지. 다 뭐요? 야, 우리는 큰일 났구나.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숨자. 다 피신해서 숨을. 그런데 이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계속하기 전에
그 사울의 아들 중에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도망을 칠 수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결심을 하고 죽이자. 언제 메시에 죽이겠다 하고 결정난 것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지금이다. 다윗아 도망가거라. 이제 그런 아주 다윗 그러니까 그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의 뭐예요? 은인이야. 그러다가 요나단은 이 팔레스타인 전쟁에 나가서 다 죽어버렸어. 아 사울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 자, 그래서 다윗은 이 요나단의 은혜를 크게 입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드디어 왕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자, 이거 제일 먼저 다윗이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다윗이 가로대 사울의 가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많은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내가 누구를 인하여? 요나단을 인하여 그 다윗의 가문에 남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벌써 이런 점에서 다윗은 다른 사람이다 이거죠. 보통 왕들이면 절대 이렇게 안 해. 무조건 다 죽여야 돼. 그래야 자기의 왕위가 뭐요? 자기의 권력 기반이 안전하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원수들을 살리겠다 이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 다윗의 그 가족들은, 친족들은 지금 무서워 있어. 왜? 들키면 뭐예요? 죽을 테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조사해서 뭐예요?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조사해서 구원에 탈락을 시키려고 그래. 조사해서 구원시키려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찾아요.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사람은 시바라. 자, 그 종도 안 돼. 종도 다 죽여야 돼. 시바라. 저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대 종이 그러소이다. 그렇습니다. 왕이 가로대 자, 이 시바 말고 사울의 가문에 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입니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 쩔뚝발이 그 요나단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다윗의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데리고 오니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므비보셋아 다윗이 말하기를 므비보셋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보소서 주의 종인이다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뭐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은총을 베풀 것이며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뭐요? 네 할아버지 사울 왕의 땅 몰수하는 게 아니라 뭐요? 너한테 그대로 물려준다. 물려준다. 또 내가 계속해서 내 식탁,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할지니라. 평생.
그랬더니 므비보셋이 절하며 말하기를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니까 하더라. 여기서 요나단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뭐를 받은 것과 다름없어. 다윗은 왕이 된 것이나 다름없어. 그래서 거의 요나단 예수의 죽음으로 이 므비보셋 같은 뭐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죽은 개 같은. 그걸 사실 별로 가치가 없어. 쩔뚝발이에다가 사울의 손자에다가 함을 완전히 가상갔어. 그런 사람일지라도 다윗은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토지와 재산을 상속권을 인정하고 므비보셋을 구원해서 자기의 식탁에서 평생 함께 먹도록 은총을 베풀었다. 이런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같으신 분이다? 다윗 같은, 다윗 왕 같은 그런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사실 알고 보면 죽은 개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조사심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는 그 조사심판은 뭘 몰라.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쭉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쭉 사는 게 35년을 그랬어.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 조사심, 제가 생각하는 조사심판이 올바른 조사심판이라고 제가 확신한 것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었다면, 90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자. 양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 양들이 되게 순해가지고, 그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다니고 목자 말 잘 들어. 근데 양이 한 100마리 정도 되면 꼭 한두 마리가 꼴통들이 있대요. 이제 학교 선생님을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대충 착한데, 그 한두 놈이 뭐예요? 꼭 그 반에 물을 흐려놔. 담임 선생님의 골치를 썩게 하는 게 꼭 한두 놈 있어요. 어느 누구 반에도 있나 그런 놈? 저 때리는 애들 있어. 때리는 애들 있지. 그래. 그 몇 명이나 되노? 두 명. 봐보세요. 딱 한두 명의 그런 놈들이 꼭 있어요. 근데 저랑 놀아주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걔들하고 어느나 안 놀아줘? 놀 필요가 없지? 착한. 한 놈만 놀아주는데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요 양들은요, 요 꼴통들은 꼭 그 목자의 말을 안 듣고 이제 보통 양들은 이렇게 이제 그 버섯을 좋아한대. 그래서 이제 버섯 냄새가 향기가 바람이 불면 저쪽에서 버섯 향기가 참 좋구나. 그래서 이제 그
버섯을 따먹으러 가고 싶어도 목자가 안 가면 뭐예요? 안 가는 게 양이에요. 근데 요 꼴통들은 목자가 안 데리고 가면 어떻게? 지가 무리를 빠져나와서 콕 그렇게 이탈해서. 근데 양들이란 건요, 방향감각이 둔화돼. 늑대나 뭐 개나 이런 새들 얘들 방향감각이 정확하거든. 근데 양들은 어디 갔다 놓으면 어리버리해가 어디로 어떻게 돌아갈지 잘 모르는데.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양 한 마리 꼴통놈이 토끼여서 버섯 먹으러 간 거야. 갔다 하면 돌아올 줄을 몰라. 그럴 때, 이 목자는 누굴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목자 예수는 어떻게 해요? 말 잘 듣는 99마리를 어떻게 들에 두고 그 꼴통, 말 안 듣는 꼴통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는 게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왜 그거 안 찾으러 가면 어떻게 돼? 늑대한테 잡혀먹어. 그래서 이 꼴통 양은 돌아올 줄도 모르고 헤매는데 이 목자가 직접 가서 조사해서 뭐예요? 찾아내서 어떻게 한다고? 어깨 메고 특별대고야. 그래서 구원해서 오는 구원을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과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러 돌아올 줄도 모르는 놈은 가만 놔두면 구원 절대 못 받아.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켜가지고 그 구원 받으러 돌아올 줄도 모르는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구원 하시려고 가서 찾아낸다 이 말입니다. 즉 조사해서 뭐예요?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조사 심판이죠. 그게 복음적인 조사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여인이 은 열 개를 가졌다가 한 개를 뭐요? 잃어버렸어. 크, 여전히 은 열 개가 너무너무 좋아. 크, 중요해. 자기가 일해서 벌어가지고 은으로 바꿔가지고 다 아주 귀한 은 열 개예요. 자, 근데 그 중에 한 개를 막 잃어버렸어. 자, 잃어버리면 이 은 그걸 한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은전이 이제 크겠죠. 상당히 무게하는. 이것이 이제 떨어져서 또르르 굴러가서 어느 구석에 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뭐 가구 밑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그 은전의 주인인 이 여자 아줌마가 절대로 가만 있지 뭐예요? 않는다는 말이에요. 은전이 어디 굴러가서 어느 구석에 있는 은전이 자기한테 돌아올 줄 알아 몰라? 돌아올 줄 몰라요. 돌아올 줄 몰라요. 사실 그 도망간 양도 돌아올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그 목동이 가서 찾아내서 구원했잖아요. 그 구원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 어리버리하고 헤매고 있는 늑대한테 발견돼서 잡아먹히기 일보 직전인 그놈을 뭐예요? 탁 발견하면 이 목동이 뭐예요? 탁 기뻐서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걔한테 뭐 너 이제 앞으로 말 잘 듣겠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어깨 메고 돌아가지.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원의 이야기에는 그런 무엇을 따져서 구원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이 얘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성경에 보면 너희가 행한 대로 뭐요? 갚으리라고 그랬냐? 이거를 여러분이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박사님, 그게 조건이 없는 게 아니던데요? 성경 보면 뭐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대답할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하는 방법은 나중에 또 공부합시다. 자, 한계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은전은 자기가 잃어버려졌다는 사실도 알아 몰라? 몰라. 은전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은전은 다시 주인을 찾아갈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존재야. 이제 그렇게 그런 은전 같은 존재로 우리가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고 뭐요? 있다는 거야.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우리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란 것도 인정할 줄도 몰라. 그냥 내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으면 흙돼버리고 뭐 화장하면 재가 돼버리고 뭐 이런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 생명을 받아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 하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뭐예요? 않는 그런 잃어버린 은정과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은전의 주인이 방 구석구석마다 뭐예요? 등불을 켜고 밝히고 빗자루를 썰어가면서 안 찾으면 우리는 뭐예요? 끝이야.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또 어떤 여인이 은 10개를 가졌다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촛불을 뭐예요? 켜서 찾을 때까지, 이게 찾을 때까지란 말이 또 은혜스러워. 적당히 쓸고 찾다가 뭐요? 아이고 엄마 피곤하다. 그거 없으면 없어도 돼. 아홉 개만 있어도 충분해. 그러는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 이걸 막 구석구석까지 막 촛불을 켜서 들고 막 가구를 옮겨가면서 막 먼지 다 구석에 쓸고 이 은전이 어디 있는가를 끝까지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 이것도 뭐예요? 조사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조사해가지고 구원을 주시겠다는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이렇게 끝까지 조사해서 찾아내 숨어 있는 우리 나 같은 놈은 구원을 못 받겠지라고 이 아예 포기하고 있는 우리 죄인을 예수님이 일부러 친히 뭐요 찾아내 가지고 친히 오셔서 구원해 가시는 그래서 그게 바로 어디예요? 우리는 지금 지구라는 캄캄한 구석 먼지 투성이 구석에 지금 버려진 잃어버려진 은전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캄캄한 지옥까지 와서
성령의 불을 밝히고 우리를 찾아내서 자 내가 너희를 뭐요 찾아냈으니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짜 조사 심판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좋아했게 안 했게? 아멘! 아! 아주 좋아했어. 그런데 그거를 교회 지도자들은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싫어하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옛날부터 가르치던 조사심판은 진짜 일생 동안 지은 죄를 낱낱이 다 회개했는지 아닌지 조사해보고 또 품성도 다 검사해가지고 흠이 하나라도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보고 흠이 하나도 없어지면 그제서야 구원하실 거라는 가르침이 실제로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성경하고 십자가하고 맞지를 뭐예요? 않는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와 조사심판이라는 책을 써서 조사심판, 그런 조사심판은 십자가하고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다 해서 책을 쓴 겁니다. 그 결과 저는 아주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어. 아시겠죠? 그래도 이렇게 안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히 제가 위로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참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도 안 미워하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진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속해 있던 그 교인들이 참 착해. 그 사람들이 이거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지금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움을 당하더라도 그래서 제일 주로 평신도들은 별로 안 미워하는데 지도자들이 미워해요. 참 이거 그래서 참 이 지도자들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오히려 믿을 수 뭐예요? 없도록. 아, 그게 아닙니다. 아직도 뭐예요? 조사, 심판을 거쳐서 구원이 결정될 테니까 너무 그렇게 내 구원 받았다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회복 얘기에 남은 자식아 그것 때문에 지금 두 달 안에 죽게 돼 있는데 지금 자기가 조사 심판 왜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품정에 허점이 많아야 많아. 아이고 안 되겠거든. 어느 나라 못 가게 생겼어. 그러다가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와, 이렇게 부족한, 이렇게 경건치 못한 나라도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라는 그 복음을 듣고 유전자가 켜져서 그 절대로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육종암 말기가 완전히 치유돼 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제가 옛날에 이제 그런 조사 심판이란 건 이런 겁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 좋아하 기뻐하는 평신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구 박사님, 그거는 진짜 조사 심판이 아닙니다. 이상구 박사 그런 조사 심판을 만들어내서 가르치는 이유는 이상구 박사님은 심각한 환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진짜로나 안 그런 실제로는 아닌 그런 가짜 조사 심판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 이상구 박사 얘기하는 거는 진짜가 아니고. 그래서 참, 이런 평신도들은 참 그 복음을 들으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이 지도자들은. 옛날에 예수님 시대도 그 평민들은 예수를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습니다. 지도자들은 저 예수가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은 아니대요. 조건적이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끝내. 이 복음, 은혜로 주시는, 조건 없이 주시는, 무상으로 주시는 이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성품에 있는 흠과 점을 하나씩 하나씩 뭐예요? 다 없애서 정말 편안, 마음의 평안을 즐기고 정말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로 점점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